셰프너 부사장님께서 인공지능과 저작권 그리고 영화 산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영상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Hello, I'm Ben Schaffner with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화협회의 벤 셰프너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과 인공지능, 저작권, 그리고 영화 산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공지능은 요즘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용하기가 쉬운 그런 ChatGPT 이런 AI 툴이 있고 Stable Diffusion 원리 등등이 나왔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와 또 미국의 영화협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영화협회는 6개의 미국 메이저 영화사와 텔레비전 스튜디오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디즈니,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소니 픽처스,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리고 워너브라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100년 전에 설립되었고요. 2022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22년에 설립된 것이죠. 저희 회원 구성을 보면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약간 변동이 있긴 했습니다만 회원사 대다수가 100년 전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시청과 콘텐츠를 창작하고 제작하고 또 개발하고 배급하는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이 때로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술 발전이 크리에이터와 관객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창작 프로세스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AI는 파워풀한 도구이죠. 영화 제작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또 시청자들의 시청 경험과 팬들의 참여를 향상시켜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우리 회원사들은 효과적인 저작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영화, TV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 제작을 장려하고 있고 또 저작권은 전체 영화와 텔레비전 에코시스템의 근간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은 저작권 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 AI나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AI는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쟁점들을 제기하는데요. 이런 쟁점들 상당수가 기존의 이제 법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법규가 이런 쟁점들을 아예 다룰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법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AI와 관련한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영화 산업이 AI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어떤 법적인 쟁점들이 있고 AI 관련한 주요 저작권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영화 산업에서 기술이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영화 산업 초창기부터 기술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초반에 20세기 초반에는 영화가 무성 영화였죠. 그러니까 배우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음악이 있는 경우에는 극장 안에서 라이브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1920년대 후반에 가서는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일어났죠. 유성 영화가 나오자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배우들은 내가 유성 영화에 맞게 연기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음악가들은 미국의 음악가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러한 단체가 극장에서 라이브로 음악 연주를 안 하고 녹음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음악 속에서 음악, 영화 속에서 음악이 나오고 대화를 실제 음성으로 듣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100년 넘게 이런 루틴이 이루어졌고 지금 어느 누구도 나는 다시 무성 영화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진 않을 겁니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940년대에 TV가 나오고 50년대에 TV가 인기를 끌었는데요. 사람들이 TV가 등장하자 아 이제 영화 산업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TV를 보지 극장에 안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런 생각도 틀렸습니다. TV와 영화 산업은 둘 다 함께 공존하면서 발전해왔습니다. 케이블 TV나 VCR,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기술들이 초창기에 논란이 좀 있었죠. 힘든 장애물도 겪었었고요. 하지만 소비자와 또 우리 산업이 모든 기술 변화에 잘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술 발전이 괜찮은 방향으로 잘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배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영화 산업은 AI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잠재력이 영화 산업과 크리에이터 그리고 우리 관객 모두에게 좋은 쪽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사람이 영화 제작 과정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작권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AI 때문에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명심해야 될 원칙은 어떠한 AI도 저작권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스튜디오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크리에이티브 과정에서 중심이다 그리고 주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화가 됐건 TV 프로그램이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력을 향상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AI 툴은 창작자들이 과거에 지루하게 반복적으로 했던 일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창작자들이 좀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해주고요. 또 시청자들의 시청 경험을 개선해 줍니다. 비주얼 효과를 더 극적으로 현실적이고 또 재미있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과거에 불가능했던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영화 팬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 또는 TV 캐릭터하고 AI 기술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또 실시간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도 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AI를 통해서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스튜디오 회원사와 또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들은 AI를 제작 과정에 또 후반 작업 과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는 저희 프로세스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매뉴얼로 하던 작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애니메이터와 시각효과 아티스트들이 로토스코핑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이 작업은 영화에서 프레임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다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요즘 시각효과 아티스트들은 AI 툴을 활용을 해서 이 작업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가 우리 오디언스들에게 시각적으로 강렬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중요한 작업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작업들, 예를 들면 색 보정, 디테일 보정이나 샤프닝, 디플로어링 이런 이제 작업들의 경우 또는 원하지 않는 사물을 삭제하는 이런 단순한 작업들의 경우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를 나이 들어 보이게 하거나 젊어 보이게 하는 것도 AI 기술로 가능하고 또 컴퓨터 생성 이미지의 위치를 조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스무스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AI는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는 AI를 어떻게 사용하면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창의력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영화, TV쇼를 통해서 더 즐거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인공지능과 관련한 쟁점들, 특히 최근에 몇 년 동안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그 저작권법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은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작권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겉핥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이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변호사 입니다. 그래서 미국 저작권법을 잘 알고 있는 미국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저작권법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관점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국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는 공정 이용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공정 이용은 모든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당면한 주요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그런 법적인 쟁점과 여러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AI 맥락에서 저작권법을 분석할 때 AI는 저작권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작권법 원칙을 잘 수립해서 AI와 같은 이제 새로운 기술 발전에 잘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변호사들이 100년 넘게 이런 부분을 고민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법적인 쟁점으로서 새로운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가 당면한 쟁점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AI로 만든 저작물을, 창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미국의 저작권청과 법원들도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기본적인 의문들은 해소가 되었지만 우리가 앞으로 몇 년 동안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창작물 전체가 온전히 AI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미국에서는 그런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hat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시스템에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숲속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줘라고 단순한 문장을 넣어서 결과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근데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의 창의력이 많이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명령어 입력하는 것 말고 사람의 창의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저작권청이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러 개인들이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AI를 통해서 창작물을 만들었었는데 단순히 한 문장만 입력해서 만든 게 아니고 100여 개의 프롬프트를 여러 명이 입력을 했습니다. 반복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최종 결과물이 나온 거였는데 미국 저작권청에서는 AI 시스템에 100개의 프롬프트를 여러 번 입력해서 창작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결과물은 저작권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아마 법정에서 몇 번 더 싸워야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의력이 어느 정도로 들어갔는가, 그 결과물이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그런 수준이 되려면 인간의 창의력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전 세계 저작권 변호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저작물을 가지고 AI 시스템 훈련을 시키다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생성형 AI 시스템은 그 시스템에
입력된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데 그 대량의 데이터 중에 대량의 저작물이 있을 수가 있죠. 텍스트일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각 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이 생성형 AI 시스템들이 자기 시스템에 그 저작물을 복제해서 그거를 입력해서 그 복제물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AI 훈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라면 미국에서 일부 복제 행위가 허용되긴 합니다만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서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 이용 원칙은 저작권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무언가를 기술적으로 복제하더라도 그 복제물이 사회적으로 이로운 용도로 쓰인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법정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복제물이 또는 어떤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 침해인가, 공정 이용이 아닌 저작권 침해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제물 또는 복제 행위가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가, 이거를 확인해야 할 겁니다. 또 이런 복제물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물 관련된 시장에 해를 끼치는가, 이것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다른 국가도 그렇습니다만 이 주제로 토론되는 것을 볼 때 좀 의견이 양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다, 더 볼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정 이용으로 봐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영화 산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다 아니면 무조건 공정한 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미국의 법원에서는 이 공정 이용에 관해서 각 케이스별로 사안별로 사실 정보를 봐야 하고 또 복제 행위나 또는 그 복제 결과물이 인풋 저작물과 동일한 목적으로 사회에 이롭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제 결과물이 원고의 저작물 시장에 해를 피해를 초래하는가, 이거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AI 시스템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최소한 몇 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AI 시스템이 만든 그 결과물이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이것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이 모든 행위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AI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떤 저작물로 AI를 트레이닝 시켰는가, 또 AI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누구한테 그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가,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것들, 예를 들면 Chat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델의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그런 창작물을 만드는 것인데요. 모델의 사용자가 이 시스템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에 더 많이 의존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한테 아마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침해 책임을 물으면 내가 이 시스템의 세부 사항을 더 많이 활용했다라고 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런 답을 하겠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이런 AI 시스템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제가 볼 때 AI가 다양한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고 기존 법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슈들을 해소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 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투명성 그리고 정보 공시 의무입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 모두를 말하는 것인데요. AI 시스템이 어떤 저작물로 훈련을 받았는지 모두 공개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특정 저작물이나 카테고리 리스트를 공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아웃풋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해야 할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AI 시스템을 사용해서 새로운 그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거기 사용된 인풋과 아웃풋 모두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논의 중이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빌어서 몇 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명확하게 쟁점을 다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화 산업과 크리에이티브 산업은 앞으로 이 이슈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측에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회 MPA 부사장 벤 셰프너님의 발표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개발이 영화 산업에 제공하는 기회 그리고 과제를 들여다봤습니다.